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호남 출신 목회자들로 구성된 방파선교회가 오늘 100주년 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주한일교회 이정원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정원 목사는 코로나19로 지난 3년 동안 선교사역이 많이 위축됐다며 이제는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방파선교회는 지난 1975년 설립했으며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을 주로 선교하기 위해 두 나라의 앞글자를 따 이름을 지었습니다. 현재는 23개국 33가정이 방파선교회 파송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